어제 아침에 담임 목사님 확진 소식을 듣고 원래 준비되어 있던 청년부 설교를 부랴부랴 좀 수정하면서 이렇게 오늘 예배 1부, 2부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준비를 좀 하긴 했는데 원고가 좀 마음에 들지 않아요, 지금도.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예배의 은혜가 되시면 그게 다 성령의 역사고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인 줄로 믿고, 또 혹이라도 은혜가 안 되는 참사가 발생하면 그건 다 담임 목사님 때문이라. 네, 저한테 아무 말씀하지 마시길 바라고, 다음 주에는 이런 참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여러분 한주 동안 금식을 하시든 뭐 철야를 하시든 담임 목사님께서 간절하게 기도하시고, 다음 주에는 또 담임 목사님 귀한 말씀 함께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 믿는 분들만 진실한 마음으로 큰 소리로 아멘 한번 해보실까요? 아멘. 예. 그런데 예수를 믿는다는 게 뭘까요? 예수를 믿는데, 나는 예수를 믿는데, 예수 믿는 게 뭘까요? 뭐 여러 가지 것들로 정의할 수 있겠지만, 오늘 저는 행함이 동반한 믿음에 관한 내용을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특별히 야고보서는 행함을 많이 가르치고 강조하는 서신으로 성공적인 신앙생활의 지침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성공적인 삶을 살려면 믿음이 있어야 되고, 이 믿음은 행함과 함께 일을 해야 해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특별히 야고보는 혀의 사용, 말함에 대한 행함을 많이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사실 그 사람의 말을 들어보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속에 무슨 생각을 품고 사는지 알수 있지 않습니까? 다 좋은데, 저 사람 다 좋은데 입이 좀 거칠어. 그러면 좋은 사람이 아니고 그 사람은 거친 사람이에요. 저 사람은 아주 경건한데 야한 농담을 자주 해. 그러면 그 사람은 그냥 음란한 사람이에요. 입만 열면 돈 이야기, 부동산 투자, 주식, 코인 이야기를 침튀겨가면서 하는 사람은 그의 생각과 마음이 온통 돈에 쏠려 있는 사람입니다. 누군가를 의도적으로 폄하하고 에둘러 깎아내리는 말을 하는 사람이라면 그는 그 대상에 대한 열등감을 혹은 자격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말하는 사람의 존재를 정의하고 그의 실존을 증명하기 때문입니다. 가끔 우리가 내뱉은 말을 듣고 상처를 받는 사람들을 우리가 만나게 되지요. 물론 저는 너무 상처를 잘 받는 것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든지 불편해할 준비가 돼 있고, 언제든지 화를 낼 준비가 돼 있고, 상처받을 준비가 돼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래서 뭐 별말 아닌데도 이야기하면 나 상처받았어. 그리고 막 이렇게 시험에 들고 뭐 혼자 이렇게 또 고독에 빠지시고 뭐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안 돼요. 그런 사람들을 요즘 말로 프로 불편너라고 이야기했네요. 불편너. 뭐든지 불편해하는 사람. 성도는 감사의 사람, 찬송의 사람이 되어야 되지 불편의 사람이 되면 안 됩니다. 그런데 오늘은 제가 이 불편너들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말을 하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그렇게 내가 내뱉은 말을 가지고 상처를 받은 사람이 생겨나요. 그때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아니, 뭐 별것도 아닌데 이거 가지고 이렇게 상처를 다 받고 그래. 그런데요, 우리가 그렇게 가볍게 생각할 것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내뱉은 그 말이 그 말을 듣는 사람에게는 날카로운 비수와 같이 꽂혀 그에게 돌이킬 수 없는 상처기를 낼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은 우리의 어떤 말 때문에 누군가 상처를 받고 아파하는 그 상처를 가볍게 보시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야고보는 말에 대한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많이 선생이 되지 말라. 여러분, 이것은 선생이 되고 교사가 되는 것이 나쁘다라는 말이 아니고, 아무래도 선생이 되고 교사가 되면 말을 많이 하게 되고, 말을 많이 하면 실수를 많이 하게 되니까 이렇게 말을
조심하라라는 경고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잠언 10장 19절에 보면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키 어렵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남자의 경우 보통 하루에 뭐 1만 단어, 여성의 경우에는 1만 5천 단어 정도를 이야기한다고 그래요. 또 이 사람이 1년 동안 하는 말들을 다 모아서 책으로 내면 400페이지짜리 책 132권을 출판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처럼 사람은 많은 말들을 하고 살고 그러다 보니까 말에 실수가 있기 마련이고 그 실수는 누군가의 가슴에 여전히 아픈 상처로 남아 있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말을 많이 하는 중에 실수가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실수하지 않고 온전하게 살아가는 사람은 없습니다. 2절입니다.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도 굴레 씌우리라. 그런데 이 세상에 온전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전혀 말에 실수가 없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어쩔 수 없지 뭐 나는 그냥 하던 대로 말하고 살래, 그러면 안 되는 것이죠. 왜요? 아까 설교 시작할 때 여러분이 고백하셨던 것처럼 우리는 예수 믿느냐는 물음에 아멘으로 답한 성도들이기 때문입니다. 성도는 성경의 지침, 생활 방식을 따라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많은 경우 우리는 말 때문에 생기는 문제를 경험하게 됩니다. 혀를 잘못 놀려서 실패를 볼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혀를 잘 다스리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혀를 왜 다스려야 하는가, 왜 혀를 다스리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가, 그 내용을 차근차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혀에는 힘이 있기 때문이에요. 혀는 우리 신체 중에서 아주 작은 일부지 않습니까? 그래서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혀는 크기는 작지만 힘은 엄청나게 강력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 혀를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인생의 방향이 완전히 바뀔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말 한마디에 청량빚 갚는다 이런 말도 있고, 또 사사시대 때 사사입단은 말 한마디로 암몬을 물리치고 빼앗겼던 땅을 다시 되찾아오는 일도 있었던 것 아니겠어요? 뭐 탈무드에 나오는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왕이 신하 두 사람을 불러가지고 보내죠. 세상에서 가장 좋은 것을 구해와라, 또 다른 신하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나쁜 것을 구해와라. 얼마 시간이 지나서 신하 둘이가 찾아왔는데 둘 다 뭐를 갖고 왔어요? 혀를 갖고 왔습니다. 혀를. 무슨 말입니까? 혀는 아주 유익한 것이 될 수도 있고 아주 무익하고 해로운 것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것을 말하는 교훈 아니겠어요? 혀는 작아도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합니다. 야고보는 이것을 말, 홀스, 말의 입에 있는 재갈의 예를 들어 설명을 합니다. 3절인데요. 우리 3절 말씀을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제가 몇 해 전에 청년들하고 함께 몽골에 간 적이 있습니다. 거기서 그 메마른 땅에 나무를 심고 또 메마른 심령에 복음을 심고 그렇게 여러 가지 일정들을 보내던 중에 그 한 번은 초원에서 말을 타는 체험을 하는 일정이 있었어요. 그 말을 타려고 딱 보는데 생각보다 말이 너무 큰 거예요. 너무 크고 또 이렇게 말을 만져보니까 말랑말랑할 줄 알았는데 너무 딱딱하고 울퉁불퉁한 거죠. 그래서 제가 몸 좋은 사람들한테 말 근육이다 하는 말이 이 말이구나, 그것을 알게 됐습니다. 제가 말을 탈까 말까 이거 고민하고 있는데 그때 저 멀리서 말 한 마리가 제 쪽으로 이렇게 막 빠른 속도로 달려오고 있는 거예요. 가까이 왔을 때 보니까 저희 막내 아들처럼 조그만 어린 소녀가 그 큰 말을 타고 제 옆을 씽 지나가면서 아주 저를 하찮다는 눈빛으로 쳐다보던 그 눈빛이 아직도 기억이 나는데요. 그 작은 소녀가 그 큰 근육질의 말을 어떻게 컨트롤하는가, 그 입에 가로로 물려있는 작은 쇠막대 그거 가지고 왼쪽으로 당기면 말이 왼쪽으로 가고
오른쪽으로 당기면 오른쪽으로 말이 가고, 그 말을, 그 어린 애가 그 큰 말을 자기 마음대로 움직이더라, 이 말이죠. 마찬가지로 우리도 우리 혀를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이 이쪽으로 가기도 하고 저쪽으로 가기도 하고 그렇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혀는 한 사람의 운명을, 인생을 결정지을 수도 있다,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야고보는 이어서 배를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합니다. 4절입니다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커다란 도시 달린 큰 배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 배가 파도를 가르고 바람을 가르며 망망대해를 헤쳐갑니다. 멋있죠. 그런데 그 크고 육중한 배가 어떻게 방향을 설정하고 갈 바를 정합니까? 바로 작은 운전대, 조종사가 지고 있는 작은 조종키 하나, 그것이 그 큰 배를 움직이더라, 이것이에요. 우리의 혀도 그와 같습니다. 혀가 우리의 삶을 운전하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을 혀가 조정해 가는 것입니다. 저는 청문회나 국정감사 이런 것 좋아해가지고 하면은 항상 거의 빼먹지 않고 시청을 하는데요, 질문하는 사람하고 대답하는 사람이 서로를 제압하고 또 그 기세를 잡기 위해서 설전을 벌이는 그 모습이 참 재밌더라고요. 근데 많은 경우에 그 청문회장에서 그 대화 때문이 아니라 예전에 했던 사소한 말 한마디 때문에 무너지는 경우를 정말 많이 보게 됩니다. 큰 기업을 운영하는 기업인 혹은 나라를 좌지우지할 만한 정치인도 많은 경우 사석에서 내뱉었던 그 생각 없이 뱉었던 말 한마디 때문에 얼마나 크게 망하는 경우를 우리가 자주 봅니까? 혀는 작지만 강한 힘이 있어요. 그리고 그 큰 힘에는 큰 책임이 따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혀가 마음대로 제 멋대로 움직이도록 놔둬서는 안 돼요. 성도는 혀를 제어하고 잘 사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며 주의 은혜를 구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왜 혀를 다스려야 하는가? 두 번째로, 혀는 파괴하고 더럽히기 때문입니다. 5절입니다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는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전 세계적으로 산불이 지금 엄청나게 많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지난 22일 미국 요세미티 공원에서 발화한 산불 피해 면적이 서울 여의도 면적의 25배나 되는 그런 그 면적이 타개됐어요. 우리나라에서도 지난 3월에 경북 울진에서 시작한 산불이 강원도 삼척 동해시까지 퍼져가면서 2만 923헥타르, 축구장 약 2만 1000개에 해당하는 면적의 산림이 완전히 불타버린 것입니다. 너무 끔찍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끔찍한 일의 원인이 뭐예요? 우리나라에 뭐 수소폭탄이라도 떨어졌습니까? 원자로가 폭발했나요? 그런 거 아닙니다. CCTV 나중에 이제 찾아보니까 담뱃불 때문에, 손톱만한 담뱃불 하나가 축구장 2만 개가 넘는 면적의 산림을 새까맣게 태워버린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혀도 그와 같은 파괴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혀 때문에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릴 수가 있어요. 부주의한 등산객의 성냥불 하나가 온 나라 산림을 불태웠듯이 우리의 부주의한 말 한마디가 우리의 가정, 내가 가지고 있는 명예, 그리고 친구와의 우정, 그리고 내가 지금까지 쌓아왔던 나의 커리어, 그리고 심지어 주께서 핏값으로 사신 교회 공동체까지도 파괴시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파괴뿐만이 아니에요. 혀는 파괴적일 뿐만 아니라 더럽히기도 합니다. 6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예.
혀를 그릇 사용하면 그 혀만 더러워지는 게 아닙니다. 온몸이 다 더러워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혀로 악한 말을 했다고 치십시다. 그러면 여러분 그 악한 말을 듣고 아, 저 사람은 다 좋은 사람이고 너무 좋은 사람인데 혀만 악해, 혀만. 다 좋은 사람이야 저 사람. 그렇게 말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 더러운 말 한마디 때문에 그 사람 자체를 우리가 더러운 사람으로 평가하고 생각하지 않겠냐 이 말입니다. 왜요? 혀가 그 사람 전체를 대표하여 그를 더럽히기 때문이에요. 또 혀는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른다라고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말은 바퀴에 불이 붙으면 이 바퀴 옆에 있는 살에 또 그 옆에 살에 불이 옮겨 붙으면서 나중에는 수레 전체가 불타는 이런 연쇄의 반응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예를 들어 봅시다. 회사에서 남편이 열심히 일하는데 상사가 막 너무 이렇게 그 폭언을 퍼붓는 거죠. 그래서 이 남편이 너무 안 좋은 마음으로 집에 퇴근을 해서 갔는데 문을 열고 아내한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당신 하루 종일 집에 있으면서 집 모양이 이게 뭐야? 이렇게 소리를 질러요. 그럼 아내가 또 속이 상해가지고 큰애한테 가는 거예요. 큰애한테. 야, 네 방 치우라고 그랬지? 그러자 큰애가 둘째한테 또 이야기합니다. 야, 네 물건 때문에 내가 엄마한테 혼났잖아. 그러자 둘째가 막내한테 찾아가서 발로 차버리는 거예요. 이것은 절대 우리 집에서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는 사실을 제가 먼저 말씀을 드려요. 여러분, 온 집안이 갑자기 지옥이 된 것 같지 않습니까? 통제되지 않은 말 한마디가 내 마음만 아프게 하고 나에게만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것이 아니라 나와 관계 맺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연쇄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확산시키더라 이것이죠. 가정과 교회와 사람들을 끝없이 태워갈 수 있는 화마, 그것이 바로 이 혀에서 쏟아지는 말이다라는 것입니다. 이번 여름에 제가 청년들한테 기도 제목을 딱 받았어요. 한 700개가 넘는 기도 제목들을 하나하나 정리하면서 기도 카드를 만들고 또 기도 카드를 다 나눠주고 매일 이제 기도하는 훈련을 하게 될 텐데 제가 기도 제목들을 정리하면서 하나 발견한 것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여러 제목들이 있었지만 가장 많이 등장한 기도 제목 중에 한 개가 뭐냐? 바로 하나님, 우리 가족들 서로 상처 주지 않게 해주세요. 우리 가족끼리 서로 상처 주지 않게 해주시고 우리 가정이 화목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 제목들이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집 안에서도 작은 혀 하나로부터 시작된 분노와 절망 그리고 원망의 불씨가 온 가족들의 마음을 새까맣게 불태워버리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혀를 잘 다스려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왜 우리가 혀를 다스려야 합니까? 그것은 바로 혀는 쉽게 길들일 수 없기 때문입니다. 7절 8절에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혀는 너무 치명적이어서 사람을 죽일 수 있는 독과 같다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차를 타고 도로를 달리다 보면 가끔 독극물 취급 주의라는 표를 붙이고 거기에 해골에 X자 표시된 스티커를 부착하고 다니는 차들을 본 적이 있으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 차들이 그냥 허술한 깡통에 독극물을 담고 다니는 게 아니에요. 그 독극물이 조금이라도 새어나지 않도록 3중으로 4중으로 장치를 하고 보안을 해가지고 그렇게 독극물을 운반하거든요. 이것이 바로 제어하고 다스리고 또 그 컨트롤한다라는 것이죠. 우리 말도 마찬가지입니다. 독극물이 새어나가지 않도록 계속 컨트롤하고 다스려야 돼요. 그런데 문제가 뭡니까? 이 혀를 다스리는 게 너무 어렵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야고보는 이 혀를 다스릴 수 있는 실제적인 방안들을 서신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혀를 어떻게 해야 다스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이 혀를 다스리는 성도가 될 수 있을까? 세 가지로 여러분과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말하기 전에 생각해야 합니다. 야고보서 1장 19절에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라 라고 이야기해요. 대부분의 경우 우리는 말을 하고 나서 후회하지 않습니까? 생각하지 않고 혹은 대충 생각하고 말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실수하는 것은 내 생각보다 말이 더 빨리 나가버리기 때문이에요. 어떤 분들은 일단 말부터 하고 나서 그 다음부터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요? 한번 뱉어놓은 말은 다시 취소가 안 되니까 했던 말을 보완하기 위해서 때로는 변명하고 때로는 거짓을 말하며 점점 더 돌이킬 수 없는 상황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 아니겠어요? 3, 4, 1, on. 여러분 한번 말하기 전에 우리가 세 번 생각하고 이야기해야 되는 것. 이것은 단순히 일반 세상에서 말하는 격언 정도가 아니라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교훈이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말하기 전에 우리는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봐야 돼요. 내가 말하려고 하는 이 말이 팩트인가? 그리고 이 말이 지금 필요한 말인가? 그리고 이 말을 꼭 해야 되는 말인가? 그리고 나는 이 말을 친절하게 하고 있는가? 무엇을 말하느냐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말하느냐도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시편 기자처럼 내 입술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에 문을 지키소서. 우리 이렇게 기도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즉흥적으로 말하고 후회하는 사람이 아니라 신중하고 사려 깊은 언어의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부정적인 말이 아니라 긍정적인 말을 하는 습관을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 뭐 말만 하면 부정적으로 대답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뭐만 하면 안 돼, 못해, 할 수 없어, 안 될 거야. 여러분 하나님은 불신과 부정과는 동역하지 않으십니다. 다시 말씀드려요. 하나님은 불신과 부정과는 동역하지 않으십니다. 뭐 말만 하면 안 되고 말만 하면 못하고, 이것은요 할 수 있다 하신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언어하고는 정반대 성격의 언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부정적인 말은 계속 하다 보면 결국 그 사람의 인격을 부정적으로 바뀌어버려요. 그래서 보면 늘 안 된다, 못한다, 왜 하냐 따지는 사람이, 늘 따지는 그 사람이 그 말을 또 하는 거예요. 왜? 그것이 벌써 그 사람의 인격이 돼버렸기 때문에. 여러분 말에는 놀라운 힘이 있어서 부정적인 말을 하다 보면 사람 자체가 부정적인 인간으로 바뀌어버리게 돼요. 말 한 대로 됩니다. 그러므로 부정적인 말을 하려고 할 때마다 그 입을 닫고 긍정적인 표현을 어떻게 하면 이 말을 긍정적인 표현으로 바꿀 수 있을까? 우리 그것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부정적인 말은 스스로에게 불행을 초래하고 긍정적인 말은 행복의 지평을 넓혀가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어떻게 해야 혀를 다스릴 수 있을까요? 결국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과 나누기 위해서 이 본문을 이렇게 정하고 함께 말씀을 나누는 것인데요. 어떻게 해야 혀를 다스릴 수 있을까요? 바로 말하는 사람 그 존재 자체가 변해야 합니다. 사실 진짜 문제는 혀가 아니고 그 말하는 사람 자체입니다. 9절에서 10절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또 11절 12절에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열매를 보면 그 나무가 어떤 나무인지 압니다. 여러분 믿기 어려우시겠지만 저는 시골 출신입니다. 저희 집은 농사를 지었는데 포도 농사를 꽤 오래 지었어요. 제가 포도 농사를 지어보니까 확실하게 알아요.
포도나무에는 포도 열매가 맺혀요. 근데 간혹 품종을 개량해서 열매가 맺히기 전에는 이게 포도인지 아니면 뭐 다른 나무인지 잘 분간이 안 되는 그런 나무들이 있습니다. 언제 분간이 됩니까? 열매를 보면 그 맺힌 열매가 포도인 것을 확인하는 그 순간 그 나무의 정체성을 확인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가 어떤 사람인가? 그 존재가 어디에 뿌리 박혀 있는 나무인가? 그것에 따라서 그 입으로부터 내뱉어지는 말의 열매를 우리는 확인해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2장 34절,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말이 거친 사람은요, 마음에 분노를 품고 있기 때문이에요. 말이 부정적인 사람은 그 마음에 두려움이 많기 때문입니다. 자랑을 늘어놓기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지요. 그런 사람은 어쩌면 그 마음에 불안이 가득하기 때문이에요. 비판적인 말을 하는 사람은 그 안에 쓴뿌리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문제는 마음에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마음을 우리가 지리산에라도 올라가야 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집에 면벽 수행이라도 해야 되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우리 마음은 그런 수행, 수양 정도로 바뀔 수 있는 것의 성질이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은 생명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부딪힐 때, 부딪혀올 때, 그리고 능력의 성령이 우리의 마음의 강타에 들어올 때 그 역사로 말미암아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믿지 않는 가정에서 태어나서 고등학교 1학년 때까지 참 거친 언어를 구사하며 살았던 사람입니다. 여느 중고등학교 남학생들처럼 저 역시 주어부터 서술어까지 욕을 아주 구수하고 능숙하게 구사하던 사람이었어요. 이거 뭐 어떻게 증명해 드릴 수도 없고 제가 처음 교회를 갔던 고등학교 2학년 첫 번째 참석했던 여름 수련회 첫날 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고 내가 진실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때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와 내 존재를 변화시켰을 때 이 이야기가 길지만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내 안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욕이 다 빠져나가버렸어요. 그냥 제가 욕을 안 하려고 참고 욕하면 안 돼 하고 입을 막고 이런 게 아니에요. 이렇게 내 노력으로 어떻게 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고요. 내가 바뀌니까 내 말이 바뀌더라고요. 우리는 자꾸 기독교를 어떤 심리치료센터 혹은 정신교육 수양하는 그런 곳으로 생각할 때가 많아요. 물론 필요합니다. 경건을 위한 노력, 경건을 위한 훈련 너무 필요해요. 하지만 존재의 변화로부터 시작되지 않은 모든 경건의 훈련은 악한 것입니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내 마음을 감동시켜 나를 바꾸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가 애쓰고 내가 노력해서 얻은 어떤 경건의 모양은 능력이 없어요. 그저 나 이렇게 잘하고 있어라는 자기 공로만 주장할 뿐입니다. 그러나 내 존재가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역사하심 가운데 송두리째 바뀌어버리면 내 안에 생명의 언어가 회복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르는 하나님은 말의 하나님이에요. 그분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그가 말씀하시니 만물이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이 말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그래서 생각하고 또 생각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말에는 놀라운 힘이 있습니다. 말은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려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이 혀를 잘 쓰면 약이 되지만 잘못 쓰면 독이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런 설교를 하면 꼭 누군가를 떠올리시는 분들 있죠. 아 그래 오늘 설교를 들어보니까 그 사람 정말 말에 문제가 있는 사람이야. 오늘 찾아가서 꼭 이 설교 다시 들어보라고 이야기해야지. 이런 사람들이 있다고요. 아니요. 그러면 안 돼요. 모든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듯이 오늘 이 말씀 역시 그저 오롯이 나 자신에게 적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나는
어떤 언어의 사람인가? 내 혀는 단물을 내고 있는가? 아니면 쓰디쓴 독을 뿜어내고 있는가? 그저 오롯이 나 자신을 돌아보며 내 언어의 생활을 되짚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말은 그 존재의 열매입니다. 내 말은 내가 어떤 사람인가를 나타내줘요. 우리 존재는 노력이나 훈련만으로 변화되는 것이 아닙니다. 근본적인 변화는 성령의 역사하심, 할렐루야, 말씀의 역사하심, 할렐루야, 이 말씀과 성령의 역사하심이 우리를 박살내고 우리의 옛사람을 철저하게 무너뜨리고 우리를 온전하게 하사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것이 되었도다 할 만한 그 존재의 변화로부터 우리의 말의 변화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혀를 다스리는 삶을 살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고 나아가 우리 존재의 변화와 성숙으로 말미암은 언어의 변화의 열매가 나타날 수 있도록 성령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할 때에 사람 살리는 말 하는, 사람 고치는 말 하는, 사람 세우는 말 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